애는 아주 어릴 때부터 폭력에 노출된 채로 자랐고 예! 그래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. 아빠가 때려서 안 맞으려고 도망갔어요. 소장님이 맞지 말라고 그랬잖아요. 애 아빠 말로는 이경감에 대한 아이의 태도가 정상이 아니었다고 하던데. 너 서울서 막 내려온 여자하고 또 밤에 뭘 하는 거 내가 봤는데.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?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원래 좀 똘끼가 있어요. 소장님이랑 놀러 왔냐? 어? 데리고 있으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까? 눈치가 빤해서 누가 조금이라도 튀는 게 보인다. 조심해. 나 진짜 이렇게 나올 것 같아! 어!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너 미쳤어? 이거 네가 이런 거야? 소장님! 아니야! 너는 여자 편인 것밖에 못하지! 나하고 갈래?